고 품격 허세 방송 이번 작품은 정연니님이 선정하신 고흐의 아몬드 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 중 하나인 고흐는 37세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5개월 전 기쁜 편지를 받습니다. 인생의 친구이기도 했던 고흐의 친동생 태오 부부의 등남 소식이었습니다. 고흐는 새로 태어난 조카와 태오의 아내 조를 위해 아몬드 나무 꽃을 그렸습니다. 우리에게 벚꽃이 봄의 분위기를 만끽해주는 의미가 있다면 지중해 유럽 쪽에서는 아몬드 나무꽃이 그 역할을 대신해줍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분홍빛 꽃잎은 봄이 오는 유럽 도시의 거리를 환하게 밝혀줍니다. 아몬드 나무꽃은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이른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에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꽃을 그릴 당시 고흐는 아직 생레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890년 고흐 인생의 마지막 봄이기도 했습니다. 동생 태오는 형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빈센트로 짓고 선물 받은 이 그림을 아들의 방에 걸어주었습니다. 이 작품은 죽은 고흐와 새로 태어난 조카를 이어주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고흐와 곧 세상을 떠난 동생 태오의 죽음 이후 태오의 아내 요안나 봉어 고흐의 이름을 물려받은 조카 빈센트는 역사 속에 묻힐 수 있었던 고흐와 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고흐와 남편 태오의 편지를 모아 출판을 하자 고흐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죽은 고흐가 남긴 작품을 여러 번 전시하며 그의 재능과 작품성을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고흐의 조카 빈센트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작품을 반 고흐 재단에 양도했습니다. 이후 탄생한 네덜란드 반 고흐 미술관은 그림을 좋아하는 빈센트 반 고흐 애호가들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정현인님은 2015년 예술의 전당에서 고흐의 아몬드 나무꽃을 보시고 정적이고 부드러운 색감이 주는 편안함에 한참을 들여다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미술 작품에 대한 지식 하나 없이 그림만으로 가슴을 온통 채운 신기한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정연희님과 다르게 그림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파스텔톤 하늘과 흰색의 색감 대비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 그리고 외곽 라인을 딴 묘사를 보아 평면적인 일본 우키요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작품 연도를 보아 말년이면 오베르시에르 우아즈에서 그린 그림인가 아니면 생리미 정신병원에서 그린 그림인가 이런 것들부터 생각을 하며 그림 감상보다 분석부터 하는 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전공 그리고 그간 해온 미술 관련 일에 대한 직업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사소한 상식들을 조금 더 안다고 진짜 그림에 대해 많이 아는 것인가? 학자도 아닌데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인가? 그림을 그린 당사자도 아닌데 학자들의 말이 다 진실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알아봤자 겉핥기 수준이지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림에 대한 깊은 분석은 사람보다 AI가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문득 하면서 성찰하며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미술관 투어를 진행하며 여러 미술 애호가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품격있고 열정이 있는 많은 분들께 좋은 영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림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그림 자체를 즐기고 몰입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갖고 그림뿐 아니라 여행에서 오는 새로움을 만끽하고 설렘을 즐기시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정연희님 같은 분이 이러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그림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그림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감상을 잘하는 사람이 더욱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상을 잘하는 분들에게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능력은 재능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하는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근미래의 AI는 어느 미술 전문가들 이상으로 고흐에 대한 지식을 끝도 없이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람들이 고흐의 그림에 대해 이렇게 감동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유 없이 끌리는 감정까지 논리적으로 분석이 가능할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림을 대하는 방식과 미술의 교육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먼저 기계와 인공지능이 쉽게 표현 가능한 것들은 더 이상 인간이 직접 손으로 그릴 필요가 없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예술가들의 다양한 작업 방식도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흉내내기 힘든 인간만이 가진 고유의 감성, 비이성적인 직감, 비합리적인 영역은 더욱 가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해 봅니다. 고흐의 아몬드 꽃 그림을 보고 우키요에나 연두 따위의 정보 필요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음이 편해지고 미소가 절로 나오는 분들, 논리적인 이유 없이 그림 감상 자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진정으로 그림을 즐길 줄 아는 분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고흐의 그림이 이유 없이 그냥 좋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감상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좋은 데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세미술관 미술라디오의 이한이었습니다.